첫째, 총회장은 불법화해 선언을 한 총회를 즉시 소집하라. 만약 속회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신임됨을 가결하고 법적 조치 취할 것을 결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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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, 우리는 가스총총회, 용역총회, 언론탄압총회 등으로 성총회의 품격과 도덕성을 땅에 짓밟히게 한 총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시 총회를 소집하여 해임할 것을 결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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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째, 총회가 정성화될 때까지 총회장과 총무를 총회 산하 각 교회 강단에 세우지 않으며 노예 방문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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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째, 우리는 현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적 사익을 도모하려는 일부 불순한 정치적 인사들의 행동과 모임을 규탄하며 총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년 본노회 이후에도 현 비대위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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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째,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되고 총회가 정상화되면 비대위는 즉각 해산하고 총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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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소서. 주후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대전 새로남 교회에서 총회 정상화를 위한 전국 목사 장로 비상기도회 참석자 일동.